앉아요. 잠깐만요. 뭔가 뺀거. 아, 고춧가루가 있네. 에?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어, 나 뜨거.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다진 마늘 맞죠? 고춧가루. 신부름 너무 잘하네. 옷 빠뜨렸네. 아? 옷 빠뜨렸네. 아, 아니에요. 어디 가는데? 아니, 그, 국물, 물, 이거. 아, 어우, 내 센스. 어우, 내 센스 있는 거 보소. 애들 이렇게 다뤄야 돼요. 어우, 우리 유자 센스 있는 거 봐봐. 어떡해. 어머, 센스. 앞서지 말고 앉아. 네. 물 한 모금 하시겠습니까? 그래. 아, 되겠어요. 갈증 나긴 하는데. 그래. 요 독탄 나. 아, 아니에요. 아니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유자야, 너 요리 뭐 할 줄 알아요? 저 라면이랑요. 계란 후라이랑요. 맛있을 수 있을까라. 계란 그 간장 계란밥 해주죠. 그럼 너는 너네 남편 만나면 간장 계란밥 해주면 되겠다. 근데 국물로는 이제 라면. 그럼 내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누구야? 진짜 괜찮은 남자야. 누구예요? 착하고 나이가 조금 있어. 근데 능력도 있고. 누구예요? 우리 큰 오빠 어때? 아, 죄송해요. 왜? 그러면 그 형님이 이제 언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아, 죄송해요. 내가 새 언니라 불러줄게. 어, 죄송해요. 어, 갑자기 넘다. 없어. 심장이 발랑발랑해요. 왜 발랑발랑해요? 제 형님이 이제 언니가 되면은 속이고 결혼할까?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살게 해줄게 언니. 아, 괜찮아요 언니. 우리 닭에선 특별 대우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요? 주자네 또 새언니니까 그 큰 언니들이 너한테 함부로 변명해요. 아, 어때? 권력이 생겨요 언니. 오, 어, 괜찮아요. 지금처럼 남을래요. 아,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더라고요. 너 약간 레사키가 있네.
의석이요? 어, 그럼요. 오, 눈치가 백단이네. 어, 그럼요, 언니. 어, 얘 눈치만 늘어가고 있네, 진짜. 그럼 오이무침도 안 먹겠네요? 네. 너는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 저 키 큰 사람. 네 개인적인 얘기를 나한테 막 해봐. 난 니를 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너랑 대화 좀 해보고 싶다. 개인적인 얘기요?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 뭐가 요즘에 어떤 취미가 있고요, 언니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일상 대화를 해볼까 이제? 일상 대화. 저희 차에서 얘기하듯이요. 해볼까? 시작. 짠. 차에서 얘기하듯이 해야 되죠. 알겠어, 오케이. 뒤질래 너? 아니요, 살래요. 언니 우리 어디 가요? 야, 에? 네가 여기 어디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따로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차에서. 요즘 뭐 하시네요? 요즘 집에서 푹 쉬고 있다가 한 번씩 나가요. 어, 어디 나가는데요? 뭐 부산에 친구들 올 때마다 만나서 뭐 커피 한잔. 자주 와요? 네, 한 명씩 와요. 몇 명. 한 명씩이 아니라 한 번씩 와요. 포항 친구들? 네, 포항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서울에 있는데 부산 내려온 애들도 있고. 네 동창들이 너 알아보죠? 못 알아본 게 있어요. 그 네 집적거리 남자 있어요? 뭐 이성적으로요? 어, 동창들이. 어,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나한테는 아, 진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돈 빌려달라 하지 마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돈이 나와요? 아니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나보고 결국엔 돈 얘기라는 동창들이 있었어요. 너무 속 보인다. 돈이 돈 많으신 거 알고 또 그때 나이트 디제이하고 있을 때였는데 헬스센터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나 봐요. 부산이랑 슥 접근해서 돈 달라 했어. 조카 생긴 게 진짜 씨발 진짜. 잘생겼... 잘생겼으면 좋을 거야. 씨발. 그러니까요. 외모지 상대해 있어. 내가 나 싫어하는 것만 내가 자르고 있네요. 그쵸? 눈 안 명세요, 언니. 근데 안 봤을 때. 언니 눈 없어요. 어, 역시. 양파시면 눈 아파? 그렇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눈이 따갑다. 언니는 그런 거 없어요. 고추 쓸고 막 이래도 그런 게 없어요. 역시. 아, 감자를 너무 크게 쓸어도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게임 안 해, 요즘에? 접었어, 이제 다? 한 번씩 더 하는 게임이에요, 사이코스라고. 제가 이번 주부터 롤 들어오면 돼요. 몇 시간 안 해요? 하루 20시간씩 밖에 안 거거든요. 월요일은 그러니까 바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너 하수목 씨지? 네. 화요일 9시까지 들어와요. 알겠어요? 아, 12시까지 들어와요. 알겠어요? 어머, 지금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있어요. 어, 그쵸? 이건 롤토체스는 안 해요? 네. 접었어? 롤토체스? 네. 롤 자체를 잘 안 해요. 나도 천하장벽을 사냥하라고. 나 럭스 스포츠로. 자, 이거 야채물이에요, 다?
그럴 거예요. 나치시즘. 자, 여기다가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지지 않겠죠? 넘겠겠죠? 잠깐.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알겠지?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 가자.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 안전한 데다가. 어? 나 너무 불안해 지금 이거 넘어질까 봐. 됐다. 좋아요. 오늘 잠금이 같아. 예. 너 언니들이랑 게임 안 하나 이제? 네, 로아도 안 하고 제가 롤즈도 잘 안 하고 로아 언니도 잘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야, 로아 재미없니? 저건 나가 다들? 제가 이건 그래요. 아, 이렇게 쉽게 적고 쉽게 막 그래? 확 그. 그거 뭐야? 새로운 그 베이머스요? 하나 나와가지고 막 뒤집어지게 한다고 막 그러면 나는 내가 봤을 때 하드 못 깼을 것 같아 다들 너네 애키드나요? 하드 언니들은 깼었어요. 저는 못 깼는데 저는 노말. 근데 확실히 로아 접으니까 좀 약간 이게 달라졌어요. 쉬는 날에 막 숙직 빼야 된다고 막 아,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없고 좀 여유가 생긴 그런 느낌. 그러면서 게임을 뭐하래요? 어떤 거예요? 잠깐 받아주네요. 그러면서까지 게임을 뭐하래요? 그쵸, 약간 즐겨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너는 현질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려니까 시비 빠지는 거겠지. 언니처럼 그냥 마구 이 망고 편에 현질하면은 난 현질 지향 유튜버로서 남들이 한 서너 달씩 고생하는 거 저는 한 방에 다 해결하잖아요. 상상이 싸고 좋습니다. 네. 로스트 아까 하는데 한 5천만 원 써봐야지. 안 그래요? 맞죠. 언니 예수도 묵기 안 가신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우 예수도 묵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따주세요. 안에 그거 있으면 좀 따주세요. 고춧가루 밖에 없대? 네. 고순네. 고순네 맞죠? 얼어 있네. 어머나. 부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저한테 간부를 안 해요.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맛있다. 고기가 좀 시들었네. 맛있어. 어? 맛있어. 하나 더 드릴까요? 잠깐만. 고추장은 좀만 넣을 거거든요. 어, 나 요리할 때 고추장 이런 거 많이 쓰는 것들 아,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 이제 손맛으로 해야겠어. 어. 고추장 진짜 좀만 넣어야 돼요. 진짜 조금만. 소박. 소박. 조금 같잖아. 들키기 전에. 들킨다니까, 씨발. 술 침대 잠깐 들킬까봐 조마조마 죽겠구나. 나 진짜 술 침대 잠깐 들킬까봐 나 조마조마 죽겠어. 나 코인 노래다. 나한테 술집 냄새가 나나봐. 아, 지겨워, 씨발. 아, 나 우리 시어머니가 나 진짜 술집이라는 거 할까봐 나는 무서워 죽겠어, 요즘. 심장이 벌렁벌렁해. 기다려. 응. 하다 보면은 고추장이 다 떨어져. 왜 유자 왜 놀랬어요? 어, 그냥 소박하게 먹으시길래. 어, 맛있겠다. 왜 놀랬니? 어, 아니요. 소박하게 넣으시길래 놀랐어. 어, 밥집 마지막 같아요. 다행이네요. 나 진짜. 맞아요. 술집 여자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죠? 맞아.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이 양파랑 고추는 매운내를 내기 위해서 미리 넣었어요. 단맛이랑. 나 지금 몇 인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7, 8인분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많아도 있죠. 7인분 되겠는데요? 맛있다. 예. 어? 우리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참치 액세스를 조금 나가겠어요. 종갓집 며느리로서 양을 아끼면 안 돼요. 맞아요. 알겠어요? 손맛과 그 재료의 맛이 있어요. 사실 이거 국간장 쓰면 좋은데 가져올까요? 국간장 없어요. 없어요? 간장에 있는 국간장은 없어요. 아, 이건 좀 너무 맛있겠다. 좀만 넣어. 너무 많이 넣어. 소박하게 해. 됐어. 좋아요. 야, 일로 와봐. 간 좀 봐볼래, 이제? 달콤하다, 그치? 어우, 너무 맛있다. 와, 딱 맛있다. 뒤집어져요. 어. 뒤집어져? 네. 팔팔 끓이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대박이다. 네. 네. 오이가 예술로 묻혀졌다. 오이가. 소금도 조금 더 짜게 간을 해놔야겠다. 이게 물 생기면 싱겁거든. 딱이야. 딱이야. 다 끝났거든. 끓이면 됐죠? 팔팔 끓이면 먹기만 하면 돼.
근데 갖다 놓고 올게. 그거 다 갖다 놨대. 네. 갖다 놨네. 조심해라, 너희가. 네. 쓰레기 가져와. 아우, 마나 맛있겠다. 여기다 갈국수하고 호박 맛들하고 감자 확 익혀서 먹으면 어우 맛있어. 무슨 맛이야? 갈국수 아직 안 났어요. 아우 예 윤윤아 어우 저 미친년인가 봐 진짜. 언니 그 미혼 쓰고 오는 사람 아니야. 언니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요? 살아남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왔냐고. 유자 눈치가 빨라졌어요. 그죠? 오이 씨발 4개 묻혔는데 양 이거밖에 안 돼. 아 씨발 진짜 오이 4개 묻혔는데 양 이거밖에 안 돼. 땡꼬치 얼마 넣지 않아서 50개밖에 안 넣었어요 오늘. 걸을 때 이렇게 걷지가 습관돼요. 이렇게. 아, 네. 그냥 딱 이렇게 허리 딱 힘주고 꼬꼬딱 이렇게 자세가 이거. 이렇게 딱 걸어 자세가. 이렇게요? 왜냐면 지금 안 고치면 습관되거든. 맞죠. 허리 운동. 유저 언제 얼마 됐지? 제가 22년도 11월에 왔어요. 1년 5개월 됐네. 네. 일해본 소감 어때? 역시 그것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맞아요. 쉬운 곳이 아니고 맞아요. 정말 독한맛 먹고 오는 거 아니면 못 버티고. 맞아요. 벌써 한 열댓 명 가셨죠? 그죠. 못 버티고. 간 사람도 있고 잘린 사람도 있고. 맞아요. 비율이 딱 반반 같네요 거의.
맞아요.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에요. 나? 기분 안 좋은 거 없는데? 내가 화장을 이래서 그렇다니까. 내가 기분 안 좋게 뭐가 있어. 맞아요. 화장이 이래서 그래요. 오늘 약간 청순하게 하셨네. 아, 나 근데 테니스 대회 때 뭐 입고 나가지? 아, 더워 갖고. 5월 2일. 12일 날. 12일이요? 어. 어우, 얘 더 맛있었어. 유자야. 어? 야, 야채가. 진국이 됐어요. 야채가 푹 익으면 더 맛있겠어. 더 맛있다. 우리 쑥 맛있네. 언니 그 하얀색 테니스 치마 있으시잖아요. 그거 더우실라나? 그 세트 위에. 내가 지금 까만 거, 흰 거 입으니까 완전 블랙 스킨 같아요. 피부 때문에요? 어, 그 섹시하죠 언니? 아닌가? 더러워요. 좀 오히려 섹시하던데? 어두운 부분들이 하얀색 옷 입으면. 내가 테니스 하면서 마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지나서 열받는 것도 있어요. 뒷말 했는 걸 나중에 들어서. 아니 아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팍 얘기했던 게 기분이 안 나빴는데 나중에 라면 끓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어, 근데 이미 늦죠 뭐. 그렇게 되면 들었을 때 바로 확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이제 면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 찌끄레기 있죠? 거품.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한 번만 싹 걷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싹 걷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싹 걷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면에 묻으면 더러워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된장찌개나 끓일 때도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외관상. 이 맥, 우리가 술집에서는 일을 안 해봤지만 맥주에 거품 많으면 손님이 짜증내요, 안 내요? 맞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냄비에 거품이 많으면 바스 내려서 걷어내야 돼요. 알겠어요? 술집 여자의 기분이 안 돼 있어. 씨, 발견해, 진짜.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말, 말이 뭐 하겠어요. 걷어낸 거 내가 못도 하겠어요. 엄마야, 왜 이렇게 맛있노? 국물이 진국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장사하셔도 언니는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나? 먹으러 올 거예요. 응. 진짜? 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들어가요? 고기 안 들어갔어요. 고기는 어떤 게 들어가요? 앞서지 말아요. 맛있겠다 그쵸? 네. 이제 이게서 보면 감자가 익어야 되거든요. 감자 좀 익고 난 뒤에 면을 넣으면 되는데 너 예비군 안 가냐? 예비군 군대 뺐냐? 네 군대 뺐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이 새끼야. 저 면제예요. 진짜야? 네. 뺐어? 네. 나 요즘에 아가씨들 군대 문제 때문에 머리 너무 아파요. 또 누구야? 써니 지금 다음 달에 예비군 2박 3일 3박 4일인가 2박 3일 잡혔다고. 어? 휴가 빼야 된다고 막. 아, 그리고 나라에서 안 빼주면 우리 또 고소미 먹고 그런 것도 나라에서 건데. 나라에서 직장에 통보 와서 빼주라고 한대요. 트랜스젠더인데 숙박해야 돼요? 네.
걔는 대한민국 정 당당한 남자예요. 오, 어떡해. 야, 뭘 어떻게 했냐나. 봐야 돼. 나라를 지켜야지. 어떡해. 내가 일단 좀 군대는 면제됐어요. 다행이네요. 예비군도 근데 따로 빼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이렇게 하자.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지금 밖에 면이니까 지금 넣어버리면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끄고 이거를 갖고 와서 이모한테 좀 잘라달라 하고 이렇게 합시다. 냄비를 한 요만한 냄비 있죠. 라면 끓이는 거 두 개 정도 끓이는 냄비를 하나 가져와요. 네. 알겠죠? 숟가락도 갖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육수를 따로 퍼서 2인분씩 요렇게 끓여서 유자랑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 11시쯤 나오면 위도랑 려온이랑 애들 불러서 또 먹이고 어때요? 저 생각 괜찮죠? 왜냐면 이게 퍼지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유자는 매운 거 엄청 잘 먹어요. 오늘 메뉴는 얼큰 장 고추장 갈국수예요. 원래 이제 이게 된장 한 숟갈씩 넣고 막 그런데 나는 또 된장 넣는 그런 또 기호는 아니라서 호박은 따로따로 이제 넣어서 삶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 많이 설이고 맛없어 호박은. 나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어머 나도 장떡이 먹고 싶다야. 무슨 일이니? 언니 답 주세요. 뭔 답을 하는 거야? 그치, 맛있겠지. 봐봐라. 이봐봐. 맛있겠다. 이거 봐. 맛있겠죠? 이봐봐. 얼마나 맛있겠어. 아, 맛있겠다. 냄비를 여기다가 덜어놓고 육수를. 여기다 육수를 끓여놓고
하나니 맛있겠다. 원래 이거 물을 물로 좀 씻어서 하면 좋은데 나는 좀 걸쭉하게 하는 게 좋아서 물로 안 씻겠어요. 자, 이게 요렇게 돼 있는데 우린 요거 하나 넣어서 먹으면 되겠다, 그죠? 여기다 넣을게. 커피랑. 어, 그래요. 뭐, 잘 먹을게요. 캔디야, 고마워. 네, 요, 내일 얻어먹기만 하고. 유저 왜 안 와? 유저 왜 안 와요? 유자, 일로 와. 김치 넣고. 아, 제가 올려라. 됐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너 감자 안 먹니? 감자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네. 장사집에도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미리 이렇게 육수를 확 끓여놓고. 네. 그지? 그래서 맛있으니까. 정겹다, 뭔가 분위기가. 그래? CJ, 캠핑 5만원 감사합니다. 언니 음료수만 가져오는데 커피 만나게 해주시는 거 저한테는 큰 일이죠. 사랑합니다. 캔디야, 말을 너무 이쁘게 한다. 진짜. 게시도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진짜. 큰데니 감사합니다. 언니가 5월 10일에 오면 맛있는 거 진짜 사줄게. 큰데니 최고. 맛있어. 무슨 일이야? 술 한번 먹어보겠어. 무슨 일이야? 갓딱 먹은 김치가. 맛있다 그지야? 네. 우리 둘이서 이거 충분할까? 나 그치? 뭔가 못 알아보는 느낌 뭐지? 안 그렇지? 그때 둘이야 국수 넣으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치? 너 많이 먹니? 아니요, 아니요. 적당히 먹니? 네. 적당히 먹는다고 했는데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맛있다고 또. 그거 좀 더 줄까? 그 정도만요. 그래. 오케이. 1만. 뒤에 본 언니 본 것도 드셔야 돼. 아, 그래봐요. 우리가 메인이에요. 그런 거예요? 맛있겠다. 비주얼 봐. 이거 칼국수 이게 면 같은 거 넣잖아. 네. 계속 이쳐와야 돼요. 아니면 달라붙어야 돼. 아... 국물도 막 더 막 그래 걸쭉해지겠네요. 일부러 걸쭉해주라고 안 씻었어요 칼국수. 맛있겠다. 우리는 선발대라서 일단 이거 먹어보고. 너무 걸쭉하다 싶으면 좀 씻어야지. 맛있겠죠? 네. 그래서 걸쭉해졌어요, 막. 야, 맛있겠다.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유자야? 맛있겠다.
무슨 일이야 이게? 요즘 이렇게 안 파는 데 없지 않아요? 모르지. 팔지 않을까? 시장 가면? 이렇게도 팔아요. 팔겠지. 난 내 밑으로 먹을게요. 응? 뭐 주세요. 저희 못 쓸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20분만 있으면 다 완성되거든요. 너 칼국수는 오래 삶아야 돼요? 국물 아까 먹어. 와, 따 맛있다. 무슨 이런 일이 당연히. 아, 어, 맛있다. 야,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 그지? 유자야. 국물만 계속 퍼먹고.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진국이에요. 맞아요. 진국이에요. 어, 속이 막 뜨끈뜨끈하고. 오히려 이제, 물이 생겨가지고 딱, 간이 딱 맞아. 오이가 원래, 묻힐 때, 어머! 아, 살짝 짜게 됐다. 이럴 정도로 묻히는 거예요. 어, 물이 생기니까요. 내가 4년간 오이 무침을 해본 결과, 할 때는 맛있거든. 딱 할 때 맛있는 간은 안 맞는 거야. 나중에 신고하지. 오이는 살짝 어머 오늘 아 오늘 살짝 짜게 됐네 이러면 나중에 먹을 때 맛있어요. 물이 많아. 그래, 애들이 고추다대기 넣으면 더 맛있겠다, 그지? 아, 진짜 맛있겠다. 고추다대기, 멸치 고추다대기 넣으면 맛있겠다. 근데 지금도 맛있어요, 사실. 이제 아침하고 먹어라. 아침마요? 어, 잠깐만, 아침 어딨는데? 고기. 여러 개 있었는데? 이렇게? 꼰도색인 거야, 혹시? 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침하고. 어? 말도 안 돼. 갖다 버린 거야, 쟤네들? 설마. 이건 씻다 보고. 어, 이거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이거 갖다 버렸나봐요, 지금. 어, 설마요. 누가 청소했니? 오늘이야? 어. 진주 언니 쓸 거야. 진주 장난 해주지. 국물 고추 깨진 거 봐. 퍼 먹어요 그냥. 잠시만요.
좋아요. 먹어요. 자, 이렇게 먹겠습니다. 왜, 왜, 왜?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 먹으려 했었는데 그냥 먹어야겠어요. 어, 그냥 먹어요. 네. 고무줄이 없어. 네, 괜찮아. 줄이라도. 자, 먹어요. 아니, 떠드릴게. 아니, 아니, 괜찮아. 너부터 먹어. 아, 뚝뚝한 거 봐. 맛있겠다, 그치? 와. 이거 담아.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씨가 근데 면이 다 부서졌어. 장난치는 거야. 야, 이 숟가락 갈 거 있지? 네네.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어. 쫀득쫀득해요, 막. 다음 팀은 좀 씻으세요. 아. 면이요? 응. 넌 걸쭉한 거 좋아? 좀 맛있어요. 약간 라죽 그런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저는? 야, 국물 너무 맛있다, 이거. 네. 뭐 간이 어떻게 이래? 진짜 맛있어요. 너 이런 칼국수 안 먹어봤어? 나 이런 김치, 장, 고추장 칼국수 나 먹었어요. 아. 김치 먹어. 예. 김치 안 들어갔는데? 얼큰 장 고추장, 고추장. 칼국수. 네, 처음 먹어봐요. 어, 너무 맛있다. 껄 쭉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근데. 그치? 어, 너무 맛있다. 어, 좋겠다. 아, 별미인데요? 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오늘 집에서 아기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야, 처음으로 나한테, 야, 국이 너무 시원하다면서 이 국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다는 거야. 누가요? 다른 거요? 집에서 탕국을 끓여놨거든요, 한 냄비에. 아, 그 레시피예요? 갑자기 탕국이 먹고 싶더라. 아, 요거랑 비슷해요, 레시피가? 달라요? 그거 제사 드릴 때 설이나 맹절 때 나오는 국 몰라? 소고기 묵국. 그거 그런 거야. 아, 맛있겠다.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 근데 너는 경상도 사람인데 소고기 묵국이라 그래? 탕국이라 해요? 너는 제사 없어? 잘 안 했어요. 있는데 저희가 안 갔었어요. 맛있다. 이게 근데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쭉하게 먹는 거랑 안 걸쭉해서 먹는 거. 나는 걸쭉하게 좋아요. 저도요. 너무 맛있어요. 좋아. 감사합니다. 소스가 막 면 사이사이 막
들어붙어가지고. 어, 나도 걸쭉한 게 좋아요. 아우, 뜨끈뜨끈해. 맛을 표현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아우. 인중수술이 간절하대, 저분. 많이 간절하신 거 보나? 네. 유빈은 이래. 아. 눈 많이 달라졌니? 사실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죠. 트임이다 보니까. 눈은 안 했어? 특이 마신 걸로 알아요. 왜? 쌍수화 왜 안 하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쌍꺼풀 하시는 줄 알았는데 트임 마셔가지고 그런 것도 안 했었어요. 너 몇 월 휴가야? 저 9월달이요. 9월달 뭐 하는데? 저 코랑 라미 생각 중이에요. 이거 문각을 한 바퀴 돌리지 왜? 안 그래도 돌릴까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서 되게 한 바퀴 다 돌리는 것도 나쁘다. 거기서요? 롱 언니 하죠? 롱 언니 한데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둘 다 예쁘지, 그거 같아. 진짜요? 유자는 얼굴이 별로인가? 미친 씨발놈. 익명으로 그냥 지나가라 그냥. 궁금하다며 말을. 너는 네가 개인지 레즈인지 일반 남자인지 일반 여자인지 모르겠다만 너는 얼굴만 따지고 사람 만나고 승질 들어온 거 하나 만나고 그냥 골로 가발쳤어. 나도 옛날에 얼굴만 떼도 먹고 살았거든. 내가 7년 동안 맞고 살았잖아. 아. 어머. 드래곤이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굴을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나. 내가 그냥 생각했어요. 어, 굳이 내가 성형외과도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태생부터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개고생할 바에야 족같은 애 만나갖고 성형 조금 시켜주자. 알겠어요. 성형해서 다시 재탄생했잖아요. 오, 멋있어요 언니. 진짜 멋진 말 있다. 맞아요.
너무 맛있다. 아. 미쳤다, 그치? 아, 맛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이런 거 파는 데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갈 것 같아요. 엄마? 아, 맛있다. 코에 있다, 나비세. 면도 죽길라. 이제 없다, 이제 이거 같다. 감사합니다. 야채 내가 돌아보. 또 유자 야채는 안 먹으니까 내가 야채를 먹어야지. 맛이 더 진해졌어요. 너도 아싸리 리사처럼 화장해봐. 리사요? 블랙핑크 리사요? 어떻게 하시더라? 약간 스모키하게 하시던가?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아요. 리사 화장. 나서 유튜브 검색해서 따라해볼게. 세미 스모키. 아기 새가. 네. 동공이 진짜 예뻐요. 서클 렌즈 낀 것처럼 예뻐. 맞아, 반짝반짝하세요. 근데 다들 그런 생각 할걸? 무슨 남자 새끼가 서클 렌즈 꼈냐고. 그건 안 낀 거예요. 맞아요. 수잔이도 눈동자 이쁘세요. 아르샤가 동공이 이뻐요.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이 봐봐요. 검은자가 엄청 크시네요. 이 봐봐봐. 와. 동공이 진짜 크고 맑으세요. 응. 이게 경하는 소리가 아니고 봐봐. 보여요? 이 동공이 이렇게 이렇게 커. 내가 서클 렌즈 끼신 것 같다 진짜. 응. 렌즈 낀 것 같죠? 렌즈 안 꼈어요. 렌즈 낀 거 아니에요. 국물이 죽 같아요, 요새. 죽해서. 피부가 좋은 이유가
뭐 하나 남은 피부과 뛰어가요. 그러니까 오래 보이는 남자는 삶이 피곤해. 왜요? 관리 때문에요? 너무 오래 보이니까. 아, 저 아기서 오빠 피부 진짜 좋으세요. 적잖아 없으시고. 너 여기 1년 반 있는 동안 아기한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화까진 아니고 약간 언성 올라가신 건 본 적 있죠. 어 그래 언제? 작년 여름인가? 그것도 마담분 오셨어가지고 그걸 터치하셨잖아 아기 선배한테. 아 그때 제가 뛰고 있었거든요. 아, 누군지 알겠어요. 그것도 화낸 건 아니고 사실 언성만 올라가신 건데. 아, 기억났어요. 네. 맞아, 인상 진짜 잘하세요. 아, 너무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손이 계속 가요. 배부른다. 실제로 봐도 40대 안 같아. 맞아요. 수선이도 그러세요. 수선이도 엄청 동안이세요. 사진 이렇게 놔두니까 먹는 거 훔쳐 보시는 것 같다고. 아. 오키도 연예인 닮았어요. 그분요? 그 이름 누구더라? 아 말투 최하정님 말고 아 그 대파 먹방 하시는. 아 그니까요. 그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대파 막 먹고요. 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감성왕 시어머니. 이름 뭐예요? 너는 누구냐 말한 건데? 저도 그분이 대파 먹방 하시는데. 감성왕 시어머니. 아 한성 시어머니라고 했었어요. 어. 이름이 없고. 아. 저 따로 이름 있으신 줄 알았어요. 마마 그래. 마마예요 그분이? 한소원 씨. 북한 사람 대파 먹방이 아니라 다 먹었어요? 나 다 먹었죠? 아직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어. 배불러라. 조금만 조금. 아니 더 먹어 괜찮아 천천히 먹어도 돼 시간 많아. 헐 여자 점점 이뻐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누구 닮았더라? 그분도 닮았고, 하여튼 세게 생겼어요. 그거를 지가 또 그렇게 해달라 했대요. 이미지가 안 세고 귀여운 이미지인데 또 외적으로 세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병원을 가서 자연스럽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세게 해달라고. 자기는 화려하게 좋다면서. 너무 짜졌어요. 저 무대 끝에 서 있으면 무서워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검은 아우라가 확, 그지? 제시보다 한 20배는 세 보여요. 맞아요. 제시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넘길 것 같아요. 제시보다는 20배? 20배 정도 세 보여요. 아, 천천히 먹어도 돼, 유진아야. 다 먹었어요, 니코님. 아니, 천천히 먹으라니까. 나. 저 화려한성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누구 닮았냐면, 아, 이런 걸 표현 잘하는 사람이, 이 커피 안 드실래요? 이거 꺼내드릴까요? 나는 한잔 먹어야 되겠다. 캔디 언니 잘 먹겠습니다. 어, 나나야. 오키 성형하고 실물로 보면은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 오키. 어. 누구 닮은 사람 있는 것 같았어?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 좀 해줘. 어, 그리고 연예인은 다들 남자로 따져야 돼, 여자로 따져야 돼? 어머, 네가 생각나는 연예인. 너무 연예인 딱히 없는 것 같고 잘됐는데, 성형? 어, 잘된 것 같대요? 응, 이번에 산 건 지금 너무 잘된 것 같아. 알겠어요. 네. 네, 또 방송이라고 가식 씹으신다, 그치? 어쩜 이렇게 가식이 드시가지고.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잘 먹었죠? 속이 뜨끈뜨끈해요. 어. 그래? 어, 다행이네요. 어, 너무 그럼 맛있다. 담배 한대 피우고 가. 네. 한잔 마시고 담배 한대 피우고 가요. 앉아. 아, 기분 너무 좋다. 아. 이제 1MB에 드시는 거죠, 언니? 응. 얘네 다 먹어요. 행복해요. 영원히? 아. 영훈이가 잘하겠지. 영훈이한테 물어봤어. 네, 오케이 춤 잘 춰요. 어디에요? 여보세요? 어디야? 아피요. 그러면 야, 네. 오키 성형하고 누구 닮았어요? 오키요? 오키. 글쎄요. 누구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어디 들어가면 흔히 있는 약간 무당 집에 그런 줄 알았나요? 그래요. 예. 그. 네. 그 옷 입지 말고 방송실을 아, 바로 알아. 네. 유자 네가 얼굴을 할 거면 나
여름들까지 바짝 벌어갖고 한 바퀴 싹 돌려요. 코하고 싹 하고 이빨까지 싹 하고. 네, 남이 귀에 싹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 초쯤에 목소리 한번 하고. 네.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완성형 됐잖아요. 좀 모자라면 이마뼈 깎고. 네. 눈썹도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막 드라마틱한 효과 없다 하더라고. 안 그래도 눈썹 뼈를 할까 코를 할까 윤곽을 조질까. 눈썹 뼈를 네. 하면 너도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야. 맞아요. 여기 미간. 여기 있잖아. 네. 여기.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 제가 눈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맞추어서 코를 같이 하는 게 낫지. 너무 잘 먹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가세요. 네. 이제 나가라. 여러분 보소 갑니다. 나가라. 그 냄비 가져 나가라. 잠깐만요. 내가 열어줄게. 이거 앞걸 그렇지. 그거 좀 갖다 달라 그래라. 잠깐만요. 네가 이걸 냄비를 갖다 놓고 주봐. 네. 냄비랑 놓고 그 이런 그릇 있잖아. 네. 라면 그릇 세 개랑. 네. 갖다 줄래? 네. 하영.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는 그거 해야 되겠다. 이제 물로 씻어야 되겠다. 사실 너무 걸쭉하거든. 있는데. 나 아기새 냄비에 끓여주겠다. 비켜라 너. 아 배부르다. 아씨 배 너무 불러. 말청 너무 말청하네. 아 나 미치겠다. 아 너 말 너무 말청먹었어. 어떡해. 아우 배불러. 꼭 낮춰놓고 나면 후회한다니까. 아우 씨부래. 안녕하세요 언니. 운동하는 여자 같구나. 그럼요. 언니랑 세트발이요. 안녕하세요. 예, 국자도 하나 갖다 줘요. 국자요? 미안해요. 숟가락도 하나 없네요. 숟가락이요? 네. 자, 오늘 아이고. 오늘 먹을 음식은 얼큰 장 고추장 칼국수예요. 얼큰 장 네? 얼큰 장 고추장 칼국수? 사고? 왜? 이거 이쁜 건데. 이거 탐나지 않아요? 나 이거 되게 아껴 입는데 자주 안 입고 입었어. 아, 국가대표 태닝인 것 같아요. 왜 이거 되게 이쁜 건데? 나이스. 려원에 있는 피부 화장 뭘로 하실까? 정샘. 그쵸? 이쁘죠? 이거 예쁜 건데. 아. 저 바람막이가 아직도 살아있네. 이거 아껴 입어야 이거? 니는 그 코로나 내면 운동하자는 얘기 많이 듣겠다.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너 야채 자식 거 안 먹는 거야? 먹었어요. 끝도 지 먹었어요. 하은이가 믿어도 오라 그래요. 네. 고데기요? 하죠. 앞머리만 빼놓고. 아 청바지. 제가 다리가 너무 예뻐갖고 청바지가 길이가 맞는 게 있어요.
오해 아주 미친 것 같아. 예쁘다 예쁘 난리가 났어. 저거 안 통하니까 내가 어서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저 작업 걸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약간 벽 쳐놓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게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지는 안 가지면서 임자가 있는 것 마냥 해갖고. 아, 배가 너무 불러요. 나 쓸쓸하게 늙어, 골방에서 늙어가게 하나. 시암. 잘못 나랑 동갑인데 어쩜 얼굴이 아기아기하지? 아니 그러지도 않아. 오늘 화장 괜찮지 않아요? 깔끔해요. 왜? 유튜브 뭐 새로운 거 있길래 보면서 끝에를 아이라인으로 안 빼고 오늘 섀도우를 빼봤어. 거기서 섀도우를 이렇게 뭉개더라고. 아이라인 삽질하지 말고. 요새 아이라인의 끝에를 또렷하게 그리는 게 또 트렌드가 아니라네요. 그래갖고 그 약간 끝을 뭉갠다 하더라고. 그래서 뭉개봤어. 이걸 내가 그냥 그려봤는데 너무 걸쭉해지더라고요. 칼국수 오랜만에 먹어요. 칼국수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어저께 아니 오늘 아침에 먹으려다가 그냥 아, 칼국수는 너무 헤비하고 그래서 콩국수 먹었어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갸르 메이크업도 아니고 갸륵한 메이크업 뭐예요? 아, 괜찮아요. 이게 면이 다 떨어져 있어요. 생면이라고 그러는지. 아, 냄새 죽이네. 맛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유자라 나랑 먹었는데 아, 예. 1.5인분씩 먹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쳐먹어. 아, 코랄 그거 한때 좀 쓰다가 쇼할 때 저희 조명이 밝아지면서 확 때렸는데 뭔가 새카매 보이는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일로 와요. 맛있는 냄새 나요. 어서 와요. 그죠, 뭐. 이 집에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러더라고. 좋아요. 앉아요. 자,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은 너는 오이만 먹으면 되고요. 너는 김치만 먹으면 되고요. 난 이거 오이 너무 맛있어요. 미선이 오이 김치 먹어서 너무 맛있어. 어. 저번에 먹었잖아. 뭐에 먹었지? 오늘 먹을 음식은 따라해요. 이름 실패하면 바로 나가리예요. 네. 자, 요부터 얼큰 장 고추장 칼국수. 자, 시작.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시작.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게예요.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예요. 알겠죠? 시작.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얼큰장 칼국수. 뭐야? 얼큰장 칼국수.
칼국수. 얼큰장 고추장 나간다. 아, 나간다. 시작.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어, 그래요. 아! 고추장 칼국수. 어, 나가야 될 뻔했어요. 이름이 어렵네요. 어려워. 어머, 어려워.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어. 맛있겠죠, 여러분? 가진 야채로 이미 육수를 다 빼놨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쭉하다. 호박. 호박은 이건 너네는 안 넣어. 미모 없는 애들은 넣어. 아, 미모 있는 애들은 넣으면 안 돼요. 호박 같은 애들이 호박을 넣어서 먹어야 되지. 우리는 저기 유자를 난 한 손 넣어서 먹었거든. 이미. 너 36이야? 어, 저 30대예요. 36. 윤석열 나이로? 어. 아니? 윤성 그 윤나이로 몇인데? 34. 4살. 윤나이로 해. 이년아. 나라에서 윤나이로 하라는데 네가 왜 자꾸 그치? 어? 저 34살. 몽키님 나이 이제 34살이라고 했죠. 나 37살이에요. 윤나이로. 아니, 47살. 난 몇 살이야? 언니 그러면 39. 생일 지나. 아, 마흔. 마흔이잖아, 얘는. 맞네, 마흔이네. 나라에서 두 분 죽였잖아. 맞네. 어, 얘가 마흔 될 때, 얼마나 갈팡질팡 했는데, 나라에서 두 번 죽였잖아요, 얘를. 마흔을 두 번을 맺겨? 언니, 집 이제 좀 괜찮네. 응? 집. 지금? 응. 어, 괜찮아. 아무래도 우리가 왔다 가고 난 뒤부터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장이진이랑 삼진스가. 우리, 저기로 와요. 저거 당겨봐요. 일로 와요. 당겨요. 안 보이니까. 당겨봐요. 아니죠. 생일 지나서 마흔이죠. 저 84년생이죠. 왜 그러세요, 윤윤님? 나 얘기하면 가만히 있자. 만약에 미도 언니가 먹기는 그 남자 옆에 있어. 그러면은 나보고 어 오빠 얘는 28이야 선수 뒤집어지게. 아, 어 오빠 몇 살인데? 아, 오빠 얘는 28이야 그럼 내가 물어, 언니는 그럼 몇 살인데? 어, 나 30 아니면 29. 아, 맞아? 오빠 나보다 한 살 많아. 이러면서 알지. 목화수로 조용히 가만히 있어. 좋아요. 어, 그 소가가 오빠 나이가 소가. 몇 살인데? 그럼 우리보다 어려. 한 34살? 그 나이 속였다가 노안 소리 듣는 게 더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 근데 사실 나이 노안 소리 들어본 적은 없잖아. 그치? 아, 28. 나이 속여가 진짜 몇 분 난데부터 그때부터 트러블 생겼어. 마 씨발이랑 거짓말 하지 마라. 오빠 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빠. 나 요새 나이 안 속여. 맞아, 요즘에는 나이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언니 좀 많이 속시더라고. 근데 나이 속이는 것도 힘들어.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이 속이는 것도 힘들어. 맞아. 100% 걸려요. 근데 20대로 안 보이는 이상 나이 속이는 거 의미 없는 거 없어. 서른이나 마흔. 뭐 퍼진 거 좋아해요? 안 퍼진 거 좋아해요? 안 퍼진 거. 저는 다른 거 좋아요. 칼국수 좋아해요. 면 하나 건져 먹어볼래요? 이 정도 되는 게 아니 더. 아, 진짜? 하나만 건져 먹어요, 언니. 그죠? 더 해줄까? 준 건가? 내가 먹어볼까? 응. 나 하나만 먹어줘. 아, 이거 같아. 조금 더 가야 돼. 아, 이게 작은 칼국수라는 거예요? 원래?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응. 그건 먹어봤는데, 그 뭐지? 그냥 멸치 국물 칼국수 많이 먹어봤는데, 장칼국수라는 거는
장칼국수 고추장 들어가서 먹어봤어? 이 이름이 뭐라고? 얼큰 고추장 장칼국수. 아니 아, 얼큰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발음하기가 어렵다. 아니 이게 헷갈려. 이게 장이 들어가니까 알지? 뭔가 헷갈리네. 됐어요. 이제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그렇구나. 뭐라고? 따뜻한 맛. 저 뭐라는 거야? 따뜻한 맛 하나 돌려서. 아 그렇게 돌려서 온다고? 김치랑 먹는 거. 안 매운데? 자, 안 매워요 오늘. 먹어볼까요? 자, 섞어서 먹어요 이제. 자, 숟가락으로 푸면 되고 이걸로 푸면 되거든. 자, 여기서 파. 이걸로 파야 돼요. 일로 와. 내가 해줄게. 정말 간다. 저 코바지 좀 이건 걸쭉하다 보자. 걸쭉한 거 좋아. 먹고 더 먹으면 되니까 잘 먹겠습니다. 상훈이 오버리 뒤집어지게 발랐는데 잘 먹겠습니다. 뭐 너는 뭘 마실까? 저는 호박을 안 좋아했잖아요. 전 다 좋아해. 제가 좋아. 어, 호박 안 좋아해? 응, 나 호박, 왜? 당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애호박 저는 좋아해. 유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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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자야. 이렇게, 아, 유자 빙이 됐어, 나 지금. 선택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 오이. 오이도 많이 먹어. 언니 안 드세요? 드셨어 언니? 한 그릇 더 먹어.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한 그릇 반찬 먹었어. 맛있어. 참치 액젓 넣어가지고 더 맛있어. 맛있어. 오이는 요령보다 더 잡는다. 더 잘 잡는다. 이 요령이 있어. 왜냐면 많이 해보면 알아. 이런 거. 이 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다. 이게 처음에 간을 좀 세게 해야지 물이 나면 딱 맞아 간에. 아 물 생기니까. 처음에 딱 집어 먹어서 어 맛있다 이러면은 실패야 그걸. 아이고 잡아라 이러면서. 아~ 죽이요? 죽 아닌데. 맛있어요? 맛있어. 아. 지유 육개는 되게 옛날부터 내가 느낀 건데. 약간 군인 말투예요. 나도 생각나 틀린 이런 그거야. 어떻게 했을 아 어떻게 어, 뭐 지유는 뭐, 약간 그런 이런 그 말투가 있어요.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 어머 언니 잘 지내세요 이러는데 언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누가? 약간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아까 어 언니 저 지유입니다. 언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약간 이런 거. 언니 제가 꼭 돌아가겠습니다. 약간. 그 내가. 근데 밥 먹을 사람 먹어. 언니 밥 먹을래? 올 초부터 출근할 수 있니? 했대. 아 제가 일정일 미리 잡아놔서 그 마지막 첫 번째 주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밥을 먹어서 아, 두 번째 주부터 출근을 해야 된다. 어머
뭐 어떻게 하면 좋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카톡이 와요. 귀엽다. 그게 몇 살이야? 걔가 22이었나? 23이었나? 어? 애기다. 갔다 왔나? 맛있어. 근데 너무 걸쭉하니 너무 맛있어. 그치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궁필이었던 것 같아요. 걔. 아 근데 젠더는 내가 보니까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돼. 그 알아 갔다 왔죠?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내가 봤을 때 군대에서 좀 교육을 받고 해야지. 좀 우리 군필 여성분들이 써니, 윤서, 유빈이. 유빈이도 갔다 왔어? 무슨 면제 아니야? 뭘 면제야? 갔다 왔어? 몰랐어요? 서른 살에 데뷔했는데 걔는 몰랐어 갔다 온 지야. 1급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전방으로 그냥. 철원인가 어디 가갖고 총을 뒤집어 쓰고 왔더라. 그 정도? 이제 더 없지 야, 않나? 철원 저 전방 부대 있잖아요. 근데 또 아무나 배치가 안 돼요. GOP 있는데. 맞는데요? 어. 딱 봤을 때 땅땅하고 막 남자다워야 할 수 있어. 유빈이한테 가 해야겠다. 필스! 이러고 해야겠다. 어, 이게 뭐야! 이러고 대절 할 것 같아. 유빈이 헌병이랑 어울려. 우리는 저런 거 지금 재밌죠. 진짜 사나이가 원래 사나이로 해야죠. 원래 사나이. 태진 사나이. 그런가요? 원래 사나이. 군대에 갔다 온 젠더들 다 모아갖고 한 거예요. 어머니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빔국 맛있겠다 이거. 밥이 나 이거 오이무침이랑 먹으려고 밥 들고 오라고 했지. 오이무침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 네 맛에 맞나 보다. 맛있어. 어, 키 큰 건 맞는데 머리 작진 않아요. 같은 거 너무 맛있어. 밥이랑. 가사는 좀 이어줘. 가사 못 봐. 가사 안 해. 나도 뒤집어지게 대들고 진짜. 맞아. 뒤집어지게 읽고. 아, 뭐, 어떡하나. 진짜. 아, 씨발. 집에 가는데 하긴 6분짜리 노래를 다 외우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겠다. 어제 내가 아 그래 나도 외워보자 싶어갖고 지코랑 제니 신곡 있잖아요. 제니 거를 한 30분 들었는데 하나도 못 외우겠는 거야. 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많이 귀가 트이겠지. 계속 듣다 보면 많이 트이겠지. 그치 트이겠지. 넌 이런 거 한국 처음 먹어보니? 네. 너는 먹어봤잖아. 난 이거 좋아해. 이거 팔잖아, 해외 시장에.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장칼국수가 있어. 고추장 칼국수. 맞아요. 장칼국수. 진짜 맛있다. 터볶음. 아, 너무 장난스럽지. 아유, 속 풀린데. 너무 칠할 맞아 또래는. 아. 노래 소리가 잘 들리네.
아, 귀여워. 쉬쉬다. 어, 이렇게 짖어요, 얘는. 목소리가 굵어졌다. 아니에요. 우리가 짖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무나. 누가 짖는 거야? 또리. 귀여워. 화장 짖어요, 얘네 또. 또리 미모인데? 미모 됐는데? 갑자기 역전했어. 슈슈보다 이쁜데? 또리 이뻐요. 귀여워. 오, 또리가 미모가 됐네. 그리고 우리 여기 동물병 원장님은 쟤를 안고 있는데, 와, 이 쟤, 또리 보고, 와, 쟤 너무 이쁜데요. 아, 또리 미모 됐어. 또리가 귀엽구만, 얼굴이. 슈슈가 살짝 뭔가 아직 그건가? 한참 그 사춘기 때 얼굴이 나와서 그런가? 사춘기 때 얼굴 알지? 아니야, 또래, 또리 칼이 없어. 봐줄까? 봐라. 내가 이거를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냐면. 칼이가 뭐야? 봐봐. 칼이 없어. 칼에? 뭐 콧물. 이거는 슈슈. 봐, 또리 얼마나 미모인지 봐요.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이뻐졌어요. 약간 주눅든 것 같아, 슈슈. 옆에서 짖으니까. 원래 저래요. 화장을 지어요. 너무 귀여워. 또리 몇 킬로야, 언니? 6.4kg인가? 5kg인가? 또리는 다 큰 거 아니에요? 어, 성견이에요. 한 살 지나서. 제가 5kg, 또리가 6.5kg. 그요 칼에 없어졌어. 어, 진짜 카레가 없어졌어요. 밑, 턱 밑에 보면. 이제 알러지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무 예쁘다. 이봐봐. 예뻐. 어, 미모 됐어. 알러지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 알러지 자료를 먹이고, 알러지 스포이드를 아침 저녁으로 네 방울씩 주니까 정말 많이 좋았어요. 여기가 원래 까맣었거든. 여기도 까맣고. 근데 달려올 때 눈물 흘렸나 보다. 이게 얘는 저 침을 흘려도 그게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만가 다 해봤어. 봐도 빨라져 보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사료를 바꾸고 스포이드 눈 영양제를 이렇게 먹였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똥을 끊더니 얼굴이 하얘졌대. 병원에서도 뭘 하냐면, 아, 원래 이 정도로 기도 안 좋고 이런 애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긴 어려운데, 보호자님이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다면서. 언니, 좀 더 드릴까요? 그래, 언니 넣은 거. 한 숟갈 더 먹어요. 조금만 줘, 조금만. 아이고, 조금. 조금만 줘, 조금. 조금이야, 조금. 너도 한 번 더 먹어라. 좀 괜찮습니다. 내가 좀 믿어 한 번 더 먹어. 믿어는 이제 그때 트라우마 생겼어. 갈비찜. 더 달란 소리 안 하잖아요. 알아서 보줘야 돼. 알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보줘야죠. 나 아직도 갈비찜 사태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몰라. 몰라요. 한 숟갈 남았어, 먹어. 나 진짜 몰라.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어. 별일 없어요. 시어머니도 여기서 좀. 고추장 맛이 살아있다.
원숭이 시기가 있어요 또. 개가 원숭이 시기가 있어? 그게 언제야? 얄미울 때? 어머 저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뭐? 몽키 잔나비? 그 오늘 싸운 남은 다 돌체 비터님 탓이야 입 밖으로 건너온 남은 탓인지 쩔쩔쩔 왜 저거 왜? 뭘로 했는데? 술집에서 몽키 얘기하면 안 돼 맞아 싸움 난다 우산 피면 안다고 안경 쓰면 안 돼요 저 동물이 뭐 싸움 난다고 흔들기네 맞아 별난 동물이라서 뭐 싸움 난다고 뭐 가일 때쯤 별거 다 있어 뭐 책도 읽으면 안 되고 또 뭐 있지 비빔밥 먹으면 안 되고 비빔밥 먹으면 같이 비빔밥 남으면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얘기도 있고 밥 말아 먹으면 안 되고 엄청 많아 그러니까? 또 미신 좋아 집에서 나오지 말 시발년들아 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못생긴 시기네 원숭이 시기 어머 우리 슈슈는 접어들었어요 그럼 어쩐지 못생겼더라 요즘에 어 너무 귀여워 콧구멍 만지고 싶다 이렇게 똘이 이쁘네 예뻐져요 실물은 다 해요 똘이 이뻐 슈슈는 약간 누리끼리 하고 그럼 쟤는 사진 이런 거 안 찍으려고 그래 누가 똘이가? 사진 찍으려고 갖다 대면 물어요 아 나도 그거 들었다 한 번씩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똘이가 찍잖아 그러면은 슈슈 깜짝깜짝 놀래 혓바닥 왜 예뻐졌어 귀여워 할 때마다 막 어? 꼭 같아 아 이거 얘 옆, 옆에서 쭈구리처럼 울고 있어 하루 종일 이제 끝에 봐봐 얘 끝에 봐봐봐 수술이 진짜 엄마 눈치 봐 어 또리 또? 언제 옆에 자고? 어 원래 슈슈가 원래 내 옆에 안 와요 사람을 싫어해 근데 어제 자는데 얘 누가 그 엊그제 자는데 누가 개강을 온 거야 나 당연히 또른 줄 알고 이러고 자는데 뼈대가 약한 거야 그래서 어머 슈슈인 거야 그럼 어머 내가 왜 늘어났지 이러면서 아 잘 안 오나 봐 쟤 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러고 이러고 그냥 팔도 아파 이러고 있는데 생활해보니까 어머 내가 이제 간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 귀여워 슬슬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웠네 애들이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딴 거 못 주고 소고기를 이렇게 등심을 사서 썰어주니까 너무 참더라고 5만 원 구워줬냐 아니면 생으로 줘? 어 생으로 줬어요 5만 원치 사가지고 내가 만 원치 먹고 근데 하동 거기가 유명한가 봐 그 아기새가 야 나 좀 구부다 그래 야 니 거 없다 끄지라 아니 강아지 그 애견 일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다 거기를 아시더라고 하구나 유명해요 거기서 종친아 얼마 전에 했었잖아 난 하동이 약간 그 가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지역 이름이었어 수리산 하동 어 그것도 처음 알았어 하동이 제척국도 유명하잖아 언니 맞아 맞지? 제척국 먹고 싶다 딸기도 유명해 딸기도 유명해? 하동 딸기 야 지금 시즌에 딱 좋대 아 얼마 좋은지 알아? 모기도 많고 나도 미도는 먹는 양이 많이 줄었어 어, 막 못 먹더라 살 아니 살 많이 빠졌어요 어, 아니 옷이 다 커 아니 8kg 뺐어 어, 아니 뒤에서 보면 사실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어머 쟤 지금 보았을겠다 좋겠다 쟤도 지금 나네 길을 걷는 거라 했는데 뭐 최근에 뭐 깜짝 놀랐어 그래도 옷이 다 커 안 먹어 아예? 예? 응 어제는 안 먹어요
안 먹게 돼. 언니 싹센 다더라고. 효과를 봤나 보네. 근데 그걸. 야. 아니 무대에서 말라 보여 이제. 나 목표 중에 1kg 남았다. 몇 킬로야 너? 54. 지금 50. 언니 키가 몇인데? 70. 멀리한테 부경을 다이어트까지 해. 언니 너무 말랐으면 더 못해. 야! 나만 마르면 돼, 나만. 야! 우리 가게는 그러면 안 돼. 칼로리스 4명이나 했는데. 천국에 씨발, 어? 칼로리스 같은 애들 4명 두는 데가 어딨어? 아, 용심 뒤집어져. 아니, 나만 마르면 돼. 나만 마르면 언니 좀 쪄야 된다면서. 옛날에는 사실 젠더바에 누가나 살쪄도 아우 얘 괜찮아 이러잖아요. 우리 가게는 안 돼요. 바로 적색 경보 떠요. 1kg 더 빼면 55? 54. 지금 55. 내가 미도처럼 살 빼려면 앞으로 4kg를 빼야 돼. 내 키에. 유빈이도 말랐잖아. 너무 말랐어. 뭐 우리 가게 워낙 맞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웬만큼 말라서 안 말라 보여. 랑이도 말랐잖아요. 랑이는 뼈밖에 없더라. 진짜 레알. 뼈 말라. 초롱이도 뼈 말라. 랑이도 진짜 뼈 말라. 아 근데 사실 살 빼보고 싶은데 늙을까봐 못 빼겠어. 이 나이에 살 막 안 먹으면 그걸 빼면 알지. 얼굴 확 가장. 또 우리에겐 또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시스템. 무서워. 나나는 다이어트 성공했나요? 나 가서 스타프 나란 말 진짜. 응? 스타프. 나 신청. 내가 아무거나 진짜. 나나? 나나니 다이어트? 아직 안 실패 아 실패란다.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야? 난 추석이가 나 다이어트 얘기할 때마다 패스야. 말을 한 번도 넘겨버려. 왜 왜? 나나 다이어트 좀 했나요? 언니 스타트 좀 밀려줘. 아직 모르지 뭐.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일도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정신이다 보니 내가 지방 흡입을 했잖아. 그냥 그럼 붓길 거야. 그마다 붓기지 뭐. 한 5개월 붓기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이미 다 빠졌어요. 운동으로 빼야 되는 거지. 그 나머지는. 맞아. 그 안에 있는 지방은 뺐어도 사이즈는 주는데 체중은 또 그대로예요. 이 내장 지방 때문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맞아. 다이어트랑 같이 해야 된다. 하려면. 이제 장신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오퍼스에. 옛날에는 난쟁이의 시대. 저 예전에 키가 커갖고 옆에 쇼도 같이 못 올라간다. 너무 좋아요. 공룡 시대가 도래했어. 피크네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치? 이 씨발 물벼룩들. 근데 피크모나 부러워. 무대에서 막 피크모 꺼내나 보이잖아. 멋있어 보여.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작은 애들 많았는데 그치? 맞죠. 지금도 많지 않아? 작은 친구들. 대부분 다 작은 친구들. 그런 애들이 춤추잖아요. 그 작은 애들은 춤추 너무 신기해 사실. 근데 키 큰 사람들이 약간 호적거리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반대야. 키 큰 사람들이 춤을 잘 추고. 유진씨가 몇 인조야? 5인조. 5인조야? 6인조 아니야? 5인조 아니에요. 우리 꽃 칼진스라고 데뷔하나 해요. 칼진스? 칼로진스. 나나 껴갖고. 한 명은 누구지? 칼진스. 나나, 공주. 왜 지금 다섯 명이야? 아, 네 명이잖아. 하이, 진주. 아. 센터는 그래도 나나 시켜줘야죠. 미모 센터. 칼진스 해갖고. 가창력은 그래도 공주가 있으니까. 보컬은 또. 공주. 맞아요. 그, 뉴진스 신곡 중에 빌보드 올라갔던 거 있죠? 어텐션인가? 니들 진짜 경쾌한 거 그거 시켜줘야겠어요. 저희 오늘 그 고추장 칼국수 먹고 있어요. 얼큰장 고추장 칼국수.
진짜 다 처먹을 생각 말 안 하겠지 뭐. 아, 왜냐면 먹기 전에는 막 엄마한테 빨리 말해야 돼 이러는데 다 먹었는데 지금 뭘 말해요. 헐 나나님 오퍼스 대표 미모 아니에요. 작년에 유행했던 그런 얘기를 왜 해. 진짜 2024년에 진짜 내 시즌 지났거든? 그래.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유행은 돌고 돈다고 다시 돌아오겠죠. 너무 신기한 게 나나는 살이 쪄도 그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사실. 너무 예뻐. 칼진사야 퍼진스. 대포 미니어. 너무 좋아. 잘한다. 대포 미녀 잘한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붓기에 일단 붓기 있을 동안은 저거 아브라카타브라 올라가라. 핑클도 있잖아. 핑클 뒤집어졌다. 근데 이쁠 것 같아. 나나 핑크라면. 아브라카타브라는 별로 안 어울려. 핑클 어울립니다. 사랑스러워요. 앤디야 오랜만이야. 안녕 앤디야. 근데 칼로리즈 반응이 너무 좋던데요. 귀엽다며. 어제 근데 그 친구 있죠. 키 크고 아 있잖아 여기 룸바에서 일하는 남자 화장하고 왔었잖아요. 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아 너무 진짜 서울가도 이런 데는 없고 태국이에 와있다면서 그러면 나도 나를 보여줘. 그래. 근데 칼로리즈 이상하다. 어머 걔도 그냥 이쁜 것만 좋아하는 거야. 이쁘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원래 코믹과는 호불호가 항상 극과 극으로 갈려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해갖고 중간이 없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중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항상 이렇게 빤, 난, 딴, 딴 걸어 나오잖아? 바로 우선 다시 저쪽으로 아 걸어 나오다가 이쁜 애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쇼를 두 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핑클이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주가 딱 보고 어 반응 안 좋다 가자 하면 아 그대로 걸어서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분의 손님이 지금 싹 바뀌잖아요? 또 이제 칼로리스도 해보는 거예요. 땡. 또 반응 안 좋으면 끝날 줄 안 하는 거죠. 물이 안 좋나 보다. 랑이? 랑이는 월요일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랑언니 지금 있어요. 우리 담배한테 필래요? 맞아요. 언니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거 캔디가 남은 거니까 먹어요. 캔디 언니 잘 마실게. 잘 먹겠습니다. 예. 이거 좀 가져가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 언니 되게 쎄죠? 언니 이거 니가 니 돈 주고 산 거잖아. 500바트 정도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하나 찾아. 아니야 나 그거 먹어. 언니 못 먹어도 돼. 언니 먹어. 언니 먹어. 막혀서 먹어. 나 빨리 펴야 돼. 이러니 겁나 빨리 펴. 귀여워. 고개 떨구는 거 너무 귀여워. 또리가 눈이 엄청 커졌네. 눈도 커지고 뭔가. 원래 커요, 저 눈은. 찐따리가 있어. 찐따리. 아니 미도랑 저랑 한 살 더.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친구지 뭐. 어머 한 살 터울이 사실 친해지기 진짜 어려운데. 그치 둘이 친해지면 너무 신기하다. 한 살 터울이 원래 약간 어렵잖아. 난 한 살 터울 너무 어렵더라고. 너랑 한 살 터울이 누군데? 지금은 없지. 너무 이쁘게 생겼어. 무슨 일이야? 약간
그거 작은 버전 같아. 그레이트 피레니즈. 아, 큰 거. 응, 그거 작은 버전 같아. 그레이트 피레니즈 꼭 키우고 싶어. 나중에 마당 있는지. 졸라 큰 거예요? 네, 상근이. 아, 상근이. 네. 거긴 1박 2일인가 나왔던. 네, 그거.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그죠? 너무 잘 먹었어, 먹었습니다. 이걸 내가 지키면 다 언니가 이걸 챙겨. 가지고 나갈까요? 잠시만. 응? 나 이거 챙겨서 왔어. 잠깐만. 가서 한발이 해요, 이제. 어떤 맛일까요? 나비 맛. 아니, 왜 미친년아? 더 잘할 수 있어요, 언니. 그래. 왜 그래요? 잘할 수 있어요, 언니. 트라우마 생겨. 문 열어줘요, 문 열어. 나비랑 아이 나왔네, 오늘. 쉬는 날이지? 네. 그럼 비비 혼자 마이클 잭슨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숨이 나왔죠? 어,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비 나 마이클 잭슨 나마 낸시 브라질 나마는 어, 그 다음에 뒤 엔딩 그거 오랜만에 유진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와, 시원하다.